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춘 오케이. 아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어, 그래? 잠깐 불렀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엉크나.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 너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듣고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그것도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엄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소리 질러. 에이 박수. 자 어깨 리듬 주시고. 너는 남자 싫다는 술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나 혼자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그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그것도 뭐하러 딱 봐도 너야. 엄마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박미현 노래교실 청춘. 자 오늘도 신나게 박미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트로트를 책임질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박미현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학 공식 산수 공식 많이 들어봤으나 사랑의 공식이라는 거 아시는지요? 자 제가 사랑의 공식을 한번 여러분한테 제시할 테니까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5 빼기 3은 몇이에요? 네 답이 없어.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니 그리고 뭐 이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이거 주먹구구 아닙니까?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 빼기 3은 몇? 이잖아요. 자 이거를 사랑의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아무리 큰 오해도 세 번만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2는 4예요. 뭐 이렇게 한 박자 생각하고 4가 나와. 바로 나와야 돼. 자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더라. 아시죠? 자 그러면 4 더하기 4는 몇이야? 8이죠. 오, 바로 나오네. 여기 16분음표 빠르게 나오네. 여기 단기몸을 써서 단기몸을. 네. 자, 4 더하기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도 바뀌더라. 아시죠? 네. 자,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6이야. 아무튼 한참 생각하네. 어? 그리 어려운 문제였어. 네. 자,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육신이
이더라.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2 더하기 4는? 6. 야, 여기는 손으로 세고 있어. 자, 이해하고 사랑하면은 네, 유쾌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박수. 자, 이러한 사랑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늘 실천에 옮긴다면 그야말로 찐, 찐, 진짜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들의 찐 사랑을 위하여 박미연이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박미연 노래교실 청춘 어게인 몇 번째 시간이에요? 네? 여덟 번째 시간이다 이거야. 이것도 셈을 세야 되나? 자, 오늘 오늘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조금 양념을 치자면 이 가수는 이 옥타브가 도레미 파솔라시 하고 도하고 일곱 개의 음계잖아요. 이 음계를 이게 한 옥타브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쓰리 옥타브를 넘나드는 그 고음과 정확한 음정 그리고 그 고유의 아주 땅땅한 발성, 아이들 못지않은 춤 실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트로트계의 아이돌 바로 영탁 씨의 노래입니다. 박수. 야, 근데 벌써 영탁하면 우가 아니라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벌써 짜여진 각본대로 우 이러면 안 돼. 이 에너지업이 돼야 돼요. 자, 바로 영탁 씨의 노래입니다. 코레야지 코레. 영탁은요 정말 데뷔하기 전부터 이미 아마추어들 세계에서도 노래 잘하는 고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고수 알지? 하수도 아니고 고수. 그러다가 정말 그 훌륭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도에 R&B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떴을까요? 안 떴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가창력은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긴 했으나 역시나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미흡했죠. 예, 박미연 노래교실 전국 투어도 했어요. 저는 영탁 씨를 너무 잘 알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스터 트롯에서 제대로 우리 영탁을 홍보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아주 트로트계의 슈퍼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우리 영탁 씨는 정말 그 눈웃음 그러기다가 그냥 아주 그냥 장난기가 아유 얼마나 귀여운지 아주 귀여워 죽겠어. 영탁 너무 귀여운 거 알지? 자, 이렇게 우리 영탁 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찐이야라는 노래예요. 찐이라는 건 뭐 손 한번 들어봐. 엄지. 네, 찐이야. 진짜다는 뜻이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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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찐찐찐 이렇게 표현을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허풍도 많고.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을 사람을 정말로 진하게 사랑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요. 일명 클래식 댄스 트롯 뭐가 하나씩 붙어. 클래식 댄스 트롯이에요. 왜 클래식이냐? 이 노래 작곡가가 중요해. 여러분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름은 김경범 씨인데 이 사람이 원래 클래식 전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요즘 노래를 보면 클래식을 많이 대입을 시킵니다. 가인이어라도 바로 우리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이런 그 이 컴 우리 가요 일반 트롯을 이렇게 클래식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찐이야라는 노래는 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작곡을 하면서 완전히 탕마에라는 마에스트로 지휘자. 그래서 이게 바로 베토벤의 그 엘리제를 따라라라라라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주 친숙하잖아. 그게 바로 이 클래식에 나오는 우리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했다 이거예요. 자, 이 노래를 혼자만 작곡을 했냐?
이분들은 팀으로 이루어져요. 이 팀을 플레이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 플레이 사운드 팀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김지환이라는 작곡가인데 이 김지환 씨는 샤방샤방 샤방샤방 20대부터 샤방사방이라는 노래로 데이트를 쳐가지고 이름을 날린 우리 작곡가인데 이 두 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서 요즘은 이름을 각기 달리 안 하고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김경범 씨하고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이름이 그냥 하나로 뭉쳐졌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로 이제 이 노래 나올 때만 해도 따로 했거든요. 두 명이 콜라보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둘이 합작품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아주 아주 즐겁고 신나고 신바람 나는 이 노래는 바로 댄스가 주야. 댄스를 잘해야 돼. 노래는 중독성 있어. 아주 쉬운 멜로디. 가사말도 정말 재밌어. 요거에 그냥 댄스가 결합이 되면서 그냥 빅히트를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오늘 내가 아무도 모르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건데 노래 일단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제가 깜짝 오늘 발표를 할 게 있어. 여러분 채널 고정.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니.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가 사랑.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여러분 안녕.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네.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아.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가 사랑.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고 나타났다 지금.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Hey, 박수. 야, 이 노래는 진짜 댄스가 너무 재밌어요. 자, 노래도 댄스도 따라하기 쉽고 또 가사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더욱더 인상적인 곡이 아닌가. 여기에 영탁의 시원한 가창력 그리고 이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20년도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이 찐이야가 무대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이돌 노래만 올라가는데 이런 트롯이 당당하게 뮤직 어워드에 쫙 선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의 글로벌의 반응이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특히 SNS상에서 그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그 반응을 담아내는 월드와이드 트렌드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에서 순위권에 오르는 등 큰 화제를 모은 곡이 바로 찐이야라는 노래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BTS 알죠? 방탄소년단. 어땠어요? 이 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알죠? 한국 가수로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 핫 11, 11이 아니라 핫 100죠. 그래서 핫 100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멤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 멤버의 진이라는 멤버들의 팬클럽들이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그 BTS 음원에다가 음원에다가 찐이야라는 음원을 그 입혀갖고 계속 홍보를 그래서 막 이 SNS로 막 올라와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게 아주 이름을 날리게 된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를 넘어서서 이제는 케이트롯의 열풍을 가능성을 입증한 곡이기도 하다는 거. 이걸 내가 오늘 깜짝 발표하려고. 박수.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이라는 그 멤버와 이 찐이야가 이름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찐 팬들에 의해서 그 BTS 영상에 음원을 입힌 찐이야 음원을 입힌 콘텐츠가 계속 SNS로 올라와서 전 세계인들이 야, 이 노래 엄청 재밌다 이래서 이 트로트가 또 지금 우리가 K-트로트 열풍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노래를 오늘 한번 같이 배우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영탁 씨의 찐이야라는 노래는 미스트롯에서 정말 결승전 때 이 노래 작곡가 미션 수행곡으로 이걸 했잖아요. 시간도 많이 안 줘요. 곡이 딱 나오잖아요. 일주일 만에 노래를 완전히 익히고 댄스까지 익혀서 이거를 그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시청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보는 가운데 실수 없이 이걸 얼마나 잘 해냈어요. 하자마자 난리가 난 노래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찐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노래는요 신나게 불러야 되는데요. 특히 손 들어봐요. 중독성이 있다는 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되풀이 되는 그 중독성이 있는 리듬을 우리가 잘 익히면 이 노래는 다 배워. 자 이거를 쫙 밀어봐요. 밀었다가 얼른 빼야 돼. 근데 밀고 빼고 이 두 박자가 아니라 한 박에 땡겨줘야 돼. 밀면 돼야 돼. 발을 당글라다가 손을 당글라다가 그걸 빨리 빼야 돼. 찐찐찐찐 이거를 소위 푸쉬 앤 풀이라고 그래. 푸쉬 밀고 풀 당기고 푸쉬 밀고 풀 당기고 PP 기법에 PNP 기법 밀당 찐찐 해야지. 찐찐찐 이거 아니에요. 찐 시작 찐찐찐 흔들어 찐이야. 아 신나게 해야 돼. 이거 제끼지 말고 몸이 같이 가야 돼. 제가 지금 댄스 율동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이유가 있어. 이 노래는 댄스가 빠지면 시체예요. 안구 없는 찐빵이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 콜라보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밀고 당기면서 밀당을 해야 돼. 시작 찐찐찐 흔들 신나게 찐이야. 옳지. 율동을 익히면 가사는 저절로 익혀. 어떻게 찐이야 했어요? 진짜 진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지. 자 이렇게 진짜 진짜를 보면 놀래지. 율동을 익히면서 표정을 익히면 노래는 금방 돼. 시작 진짜가 어디에 있어? 짜잔 지금 이걸 잘해야 돼. 뒤로 갔다가 딱 오는 것처럼 스타카토로 끊어줘야 돼. 지금 시작 언제
여기 지금 이걸 잘해야 돼. 찐찐부터 여기까지. 자 시작. 찐찐찐 흔들어. 찐이야 완전 진짜 찐 완전 찐이야 안 왔어? 다시 한번 좀 시작. 찐찐찐 흔들어. 찐이야 완전 완전 찐이야. 헤헤 옳지. 진짜 화들짝 놀래. 너터 어디에 지금 좋아. 자가 자가 잔촌 찐찐 흔들어. 찐이야 이번에는 완전 완전이라 완전 온라인이야. 그리고 으악 이것이 무엇이냐 완전 찐이야. 에, 아까는 완전 찐이야 완전 다르죠. 에, 완전 찐이야. 헤이 시작. 오오 잘 긁었어. 어 그렇게 긁으려면 확실히 긁어. 으악 긁어. 시작. 완전 찐이야. 헤이 손 위에서 아래로 진하게 진하게 시작. 진하게. 에, 어떤 분은 손을 올려서 내리는데 성질급하신 분은 벌써 정수리에서 소리가 올라가. 진하게 소리 맞아 안 맞아? 진하게가 아니라 진하게 내려오면서 가슴 얼굴만큼에서 내려올 때 진하게 그만큼 호흡의 깊이를 줘야 된다. 시작. 진하게 하트 사랑 사랑하고 끝을 올려. 시작. 사랑할 거 여기 봐. 이야 아, 아. 명색이 트롯이니까 여기는 흔들어 달라 이거야. 응? 사랑할 거야 어디 갈 거야 저거 사랑 올리고 할 거야. 자 여기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진진 천으로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 어떻게 지금 자가 자가 잔쳐 진진 흔들어. 자 높이 긁어. 완전 진이야. 헤이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다음 갑니다. 여중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부 아이고 박수. 마징가 전화장가 그놈만 사나이.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 여중같이 마징가 전화장사 이걸 잘해. 뭐 새로 만든 사나이. 자, 고 멜로 고 아주 흥겨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봄직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네. 여중같이 가짜가 여러분 이 표절이란 말은 아무나 써먹지만 네 마디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여중같이 가짜가 딱 두 마디 갖고 어떻게 표절이라는 말이 나와. 응? 네, 이건 표절이 아닌 것이요. 네, 뭘 벗어나야 표절? 네 마디를 벗어나야 표절. 또 빠른 템포 있지. 이걸 좀 빠르게 가는 거는 여덟 마디까지가 괜찮은 것이요. 교묘하게 우리는 자 이 여중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많은 세 여기는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줘야 돼. 에. 자 지금 뭐 책 안 보고 못 들어하고 있었던 거야? 응? 내가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너글 놓고 봤던 거야? 에. 자 이유가 없기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책들 보고 해. 아무리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도 어떻게 선생님이 입만 보고 그렇게 들리세요? 응? 자 좀 여중같이 시작. 여중같이 가짜 여러분 이거를 이어가서 가면 안 돼. 절도 있게 끊어. 여중같이 가짜가 옳지. 자 이쪽 파트 준비 시작. 여중같이 가짜가 자 이쪽 준비 시작. 여중같이 가짜가 이렇게 뭐 나오는 거 없어도 경쟁만 시키면 이렇게 크게 잘해요. 같이 잘해봐. 크게 시작. 여중같이 가짜가 스타카토 많은 세상에 헤헤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짠 자가 자가 잔 짠. 이것도 율동도 익혀야 돼. 자 오른손 펼쳐. 오른손 짝 왼손 그리고 아주 그냥 이 줄다리기를 당 줄을 당기는 것처럼 쫙 네 박자만 해. 당겨줘. 어 잘했어. 날개를 활짝 당겨.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어여 안 맞다 안 해도 박자 다 맞잖아. 그러죠? 어떤 분은 또 날개를 빨리 피는 사람이 있어. 믿을 사람 바로 당신. 혼자 벌써 다 끝내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 눈치가 8단이어야 해. 자 시작.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또 연결. 내 모든 걸 다 쳤다. 또 두 마디 또 나와. 마징가 천하장사이자. 여기 잘해야 돼. 준비 시작. 내 모든 걸 다 쳐도 스타카토. 아깝지 않은 아는 내 인생의 전부. 다시 여기 한번 뭉쳤다가 딱 부딪히면서 전부. 액센트 시작. 내 인생의 전부. 율동을 일으키면 악보의 멜로디를 익힐 수가 있어요. 시작.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뒤에는 좀 부드럽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 오케이 잘했어. 끙끙거리네. 자 여전같이 여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전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사람 바로 손 따라요. 붐 한번 더. 헤이.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여기 보세요.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 자 따라갑니다. 헤이.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썰리네 썰리네 자꾸 썰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박수. 이것만 배우면 다 배운 거야. 찐찐 이거 하고 끌리네 끌. 얼마나 반복 소절은 중독성이 있다 없다? 네, 한 번만 익히면 계속 반복이니까 저절로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소절이에요. 자 손들어. 율동, 이 노래는 율동을 배우면 멜로디를 저절로 익히는 거고 느낌도 저절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같이 손들고 이 손을 문고리를 잡아서 흔들 문고리를 여는 돌리는 것처럼 자 엄지손가락 밑에서부터 샥 돌리면서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감아와. 끌 나한테 끌어줘야 돼. 시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여기도 보면 몸이 가위 넣었으면 따로 놀아. 몰려지 말고 같이 와. 시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샤 샤 해봐. 시작. 샤 좀 멋있게 좀 해봐. 시작. 쇼. 어 잘했어. 그래서 자 끌리네. 시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쇼. 또 이 쇼 한이라고 또 다음을 놓치면 안 돼. 자 이번엔 쏠려. 왜 쏠려. 왜 왜 왜 이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제끼면 꼭꼭 뒤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자 끌리네부터 시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쇼.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쇼. 어 잘했어. 어떤 분은 끌리네 쏠리네 나고 쇼 쇼 이거 심장을 자 가슴 심장이 어디 있어? 내 가슴 있죠? 심장을 훔쳐 이거 던져 시작. 심장을 훔쳐 간 사람 끝은 어떻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흔들어줘. 시작. 심장을 훔쳐 간 사람. 자 그러면 후렴 부분이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또 반복이야. 시작. 찐. 박미연 선생님이 뭐야? 찐찐찐찐찐이야. 내가 누구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잖아 내가. 응? 자 찐찐 시작. 찐찐 흔들어. 찐 내가 누구야? 완전 찐이야. 어떻게 나타났어? 진짜 나타. 어디?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자 박미연이가 누구야? 찐찐찐 흔들어. 찐이야. 누구라고? 완전 찐이야. 어떻게? 진하게 사랑할 거. 마지막을 흔들면서 부드럽게. 다 배웠네. 다 배웠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G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준비, 헤이, 헤이. 정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아. 준비!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쇼! 심장을 훔쳐간 사랑. 준비! 진진진 너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나 어디에? 먼저 진진진진 진이야 완전 진이야 헤이 진하게 사랑할 거야 헤이 자 손들어 자 지휘봉 들고 흔들어 자 지휘를 해봐요 열심히 양손 준비 헤이 헤이 여정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아 손 들고 당겨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 훔쳐갈 사랑 준비해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웨이브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 자, 배운 노래 함께 불러보는 도전 완성곡 시간입니다. 박수! 자, 먼저 부르실 분 우리 김기자 씨 자리로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자입니다. 사랑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랑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나
자, 두 분 정말 노래 신나게 잘 불러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포인트를 드리자면 더욱더 신나게. 아니 내가 진짜라는데 찐찐 찐찐찐찐이요 완주찐이요 하면서 소리를 사뿐사뿐 내지 마시고요. 정말 진성으로 내 소리를 세게 세게 뱉는 그런 느낌으로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의 요점 어떠냐? 첫 번째, 재밌는 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댄스와 재밌는 가사를 결합을 해서 중독성 있는 소절의 율동을 기억을 해서 함께하면 좋다. 그래서 리듬을 타보자. 자, 두 번째, 이 노래는 빠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부르면 안 돼요. 짧게 짧게 끊어서 기름도 짧게 짧게 스타카토로 끊어 불러줘야 맛깔스럽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중독성 있는 소절 율동 두 가지 밀당을 잘하자. 첫째예요. 찐찐찐 준비 시작. 찐찐찐 찐찐 여기다 액센트가 아니라 찐하고 빨리 잡아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밀당 밀고 당기는데 한 번에 시작. 찐찐찐 흔들어 찐이야 이걸 잘하자. 완전 으악 긁어줘야 돼요. 알겠죠? 이걸 아주 신나게 부르라고 찐찐찐 하지 말고. 그 다음 여기 또 역시나 반복 소절이잖아요. 잘 손들어봐. 이게 막 신나게 가다가도 끌리네 끌리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는 조금 요염하게 끌리네 끌리 침발로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쇼 쏠리네 쏠리네 자꾸 이거를 잘해. 이렇게 리듬을 타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래가 신나는 댄스 리듬이지만 끝은 사랑할 거야 하고 여유 있게 부드럽게 흔들어주라는 센스.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행복하지 않았나요? 네.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그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아시겠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그 좋은 조건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찐! 이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은 찐이야. 아시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 뜻이 있고 신나는 노래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찐이야 노래를 다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박미연 노래교실 청춘! 예! 자, 지휘를 하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율동 안겨주고 절도 있게 다쳐도 아깝지 않으니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자, 중독성 있는 소절.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랑. 내가 누구?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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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가 나타나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긁어 완전 찐이야 진하게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뿜!
절도 있게 다시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 이 사랑아 준비 당겨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신랑을 훔쳐가 사랑 박미연이가 누구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이야 그리고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웨이브 Thank you.